예,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이 아디다스 코파 퓨어 2 리그 TF입니다. 리그 TF인데, 뭐 신발 자체 이 볼이라든지 여기 있는 볼 같은 거 부분들은 뭐 크게 타이트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좀 어퍼 소재가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뭐 10만 9천에서 굉장히 아디다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등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낮은 등급치고 뭐 이 정도 퍼면 뭐 내구성이나 실용 영역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그 저가 제품들은 뭐 기존적으로 이제 가성비를 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성비인데, 가성비 차원을 넘어서 다른 거를 또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냐. 그래서 통이 분리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어퍼가 지금 뭐 소가죽인지 인조가죽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하여간 어퍼가 아마 인조가죽 같은데, 이런 부분들은 다 나쁘지 않고, 그 다음에 뭐 어퍼가 예를 들면 유연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, 뭐 전혀 그런 느낌 없고, 여기 인조, 이건 뭐 확실히 인조가죽인 이쪽 부분들도 이렇게 큰 부담감 없이 신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신발의 쿠셔닝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많은데, 여기 라이트 스트라이크가 지금 미드솔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션 자체도 크게 문제 없고요. 그 다음에 발의 굴곡성 이런 문제도 지금 크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제품이 지금 이제 제가 신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거는 사이즈가 지금 255인데 255에서 이 정도가 좀 누르면 약간 남는 느낌, 이 정도가 남아요. 이 정도가 좀 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는 거죠. 이 정도가 남으면. 앞에서 보여드리면 거의 이 정도가 이제 발을 뒤로 보면서도 이 정도 남기 때문에 이건 거의 10mm 남는다고 봐야 되거든요. 이쪽 엄지나 두 번째에서는. 이 정도 사실 남기 때문에 255로 내려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건데, 글쎄요. 뭐 이런 운동화급에서 사이즈를 굳이 내려가지고 불편하게 신는 이유가 있나? 이런 제품들은. 그냥 아마추어들이 발 편하게 신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, 그러니까 스터드 축구화나 이런 것처럼 딱 맞게 신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나는 뭐 축구화를 딱 맞게 신고 싶진 않다, 뭐 그런 분들에게는 요 정도의 핏감이 발볼과 길이를 비교적 유연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,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물론 이게 5mm, 10mm 앞에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는데, 어떤 분들한테는 비교적 자기 사이즈로 원래 있는 사이즈로 갔을 때 그냥 이게 아 이 정도면 적당하게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,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진짜 제가 제목에도 달았어요. 한 요 앞 영상에서 그냥 초중고등학생 그다음 요즘 여자축구분들 많이 아시는데, 또 여성분들, 그 다음에 조기축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시는 분,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차시는 분들, 인조구장 이런 데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앞코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딱딱하거든요. 이제 이렇게 찼을 때도 발끝에 충격이 안 갈 정도로 크게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신발이어서, 이 바닥이 지금 세면 바닥이 위에서 제가 지금 때리는데도 이 앞코로만 하더라도 이게 충격이 크게 안 가서 풋살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가격이 지금 10만 9천원 정도에서 이 정도 가성비면, 제가 말씀드린 뭐 학생들,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방과후에 운동을 한다라든지 조기 축구에서 간단하게 운동한다든지, 또 군대 같은 데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요즘 풋살장 많이 돼서.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뭐 어퍼라든지 패딩의 두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무난해요. 물론 뭐 여기 이제 3D 햅틱, 이렇게 퓨어 엘리트에서 보여주는 그런 건 없지만,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괜찮고, 사이즈가 약간 크기 때문에 제 경우에 이제 뒤축이, 힐 쪽이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들긴 해요. 이렇게 약간 헐거운 느낌인데, 이건 뭐 사이즈가 좀 앞이 남는 거기 때문에 25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딱 맞겠죠. 다만 250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시리어스하게 내가 이 축구화를 생각하고 플레이를 그
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이 정도 이상 뭐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가성비로. 네. 뭐 아디다스가 지금 요 정도 리그급이 어느 정도 급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이키에 만약에 아카데미급이라고 하면 이 급에서는 뭐 최강이 아닐까. 뭐 경쟁 제품이 없는 건 아니죠. 비슷한 가격인데 나이키에서 그 TM4 프리미어인가요? 나이키 프리미어 TF가 나오는데 그 제품이 조금 더 가벼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이게 지금 무게가 255에서 270g이니까 TF치고는 상당히 무거운데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사용된 소재들이 굉장히 단단한 소재들이 사용되어 있고 어퍼 쪽에 전반적으로 다 스펀지 패딩이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어쨌든 간에 가성비 차원에서 괜찮고 충실한 제품이고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편하게 즐기기에 좋은 신발이 아닌가. 다만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뭐 이 제품에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걸로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캡틴이라든지 뭐 아스레타 이런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곧바로 낮은 등급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으로는 꽤 가성비가 있는 그 제품이다. 예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학생들 때나 뭐 조기 축구에서 운동하시는 나이 드신 아저씨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예,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에요. 그래도 디자인도 괜찮죠. 전형적인 아디다스 그 삼성 디자인을 잘 살린 제품이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만약에 창이 그 ID나 IC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면 트레이너용으로 그냥 운동하러 다닐 때 신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상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서 나름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매장에서 얼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신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